오늘 부르면 소감이 어때요? 좀 늘은 것 같아요? 아유,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거지. 제가. 선생님이 누구예요? 우리 색시지. 그 노후에 악기를 하나 한다는 건 행복한 거야. 저렇게 되면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. 악기를 같이 하시니까.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고 또 이제 또 어머님만의 또 건강 요구가 또 있으실까요?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이 중요한 것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거, 먹는 거. 음식이 중요하죠. 네. 네. 뭐 잡곡 같은 거 안 넣어요? 그러니까요. 손수 백미인데? 예. 비법은 금방 그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기다려보세요. 가겠습니다. 비법 가질러. 냉장고에 채소가 면역력이 좋다 하니 저는 일단 배추를 가지고 배추밥을 해 먹으면서 그 면역력을 지키고 있습니다. 아, 배추가. 저렇게 잘라서 밥을 밥에다 넣으시는 거. 이게 배추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가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암 능력이 좀 뛰어난 이유가 배추에 풍부한 인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. 인돌이라는 성분이요, 실제로 간 회복력에 도움을 주고 항암 효과가 강한데, 인돌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뭔가 이렇게 자꾸 잘게 잦아서 충격을 줬을 때 성분들이 많아집니다. 그 좋은 성분들을 먹는 것도 좋고요, 조리 방법도 효율적으로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. 맛있겠다 이거. 아, 너무 맛있는데. 이게? 이야.